자,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요, 우리 소통 전문가, 윤태익 박사님을 모시고, 신년에 부부들을 위한 특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래. 우리 남편이요, 너무 터프하고 멋있어서 반해가지고 연애할 때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무식하대. 돌쇠 같대. 또 어떤 부분 와서 우리 남편이요, 너무너무 꼼꼼하고 계획적이래. 그래서 결혼해보니까 쫀쫀하고 가계부까지 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달라진 걸까요? 같은 성격을 달리 본 거야. 또 다른 이름으로 보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 전에 남편이 성격 차이 나는 걸 모르고 결혼했을까? 부부는요, 달라서 끌린 거야.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내가 모자르는 걸 끌어다가 완성을 시키려고 배우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싸움을 하고 뭐 잘 싸운다, 부부는 싸워야 된,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은 부부는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다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시작.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자, 성격은 어떻게 나누는지 지금 제가 판별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 내가 어떤 성격을 타고났는지. 성격은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에너지를 머리에 받고 태어났느냐, 아랫배, 장에 받고 태어났느냐, 가슴에 받고 태어났냐 해가지고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머리형. 머리형. 가슴형. 가슴형. 가슴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슴형. 가슴형. 자, 장형도 그냥 하면 안 돼. 자, 힘을 주고 장형. 장형.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예. 이 장형은 힘 있는 사람이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야. 안 되면 대결, 배째 이씨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게 장형이에요.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차갑고 냉정하고 쌀쌀맞아 보여. 무슨 형이야 이거? 머리형. 머리형인 거야. 딱 봤더니 따스하고 부드럽고 포근해 보여. 무슨 형이야? 가슴형. 딱 봤더니 무섭고 터질 것 같고 날 팰 것 같아. 무슨 형? 장형. 장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를 이제 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 성격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재산 가치가.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손범서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는 모 프로그램에 한 시간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머리형 집사람이 여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왜 나가지 말라 그랬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20년 동안 연구한 거, 그 결과, 그거를 방송에 나가서 다 얘기해버리면 당신 뭐 먹고 살려고. 이해되세요? 우리 가슴형 아들이 있어. 아빠 무슨 얘기예요? 나가세요. 왜 나가? 자기 친구들한테 인맥 많으니까 다 얘기해놨단 거야, 다. 근데 아빠가 지금 갑자기 안 나가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됐냐는 거야. 근데 우리 딸, 장형 딸이 있어요, 큰 딸이. 큰 딸 하는 얘기야. 아빠, 출연료 얼마 준대? 천천히 중요한 거야. 얼마 주냐? 많이 주면 나가라는 거예요. 자, 방송 출연이라는 강의라는 한 주제를 놓고도 보는 시각,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근데 서로가 이런 가치관 때문에 싸운다 이거였잖아요. 자, 또 뭐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싸우고 티격태격하느냐 하면 가장 큰 게 2라는 순서가 달라. 머령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 2, 3. 장형은 반대야. 1, 2, 3. 이게 무슨 얘기냐? 머리 기능은 뭐죠? 생각, 분석, 계획 이런 거잖아. 여기 느낌, 공감, 사람,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몸으로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머령한테 일을 딱 주잖아요. 받자마자 생각하고 자를 찾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려다 틀리면 쪽팔리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액션 들어가. 그러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답답. 뭐 그리 생각이 많어. 답답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형은 상대적으로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장형은 직관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장형한테 일을 딱 주잖아요.
계획이 짧아요. 화장실 가서 계획 다 끝나요. 그렇지. 그래서 뭐 지난번에 됐더라. 그렇지. 일단 질러보고 가보니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혁, 질러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면 말고. 다시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럼 머령 배우자가 뭐라 해? 당신은 뇌가 없어, 뇌가. 아니, 일을 하려면 생각을 하고 해야 될까네, 뭐. 아니, 이 사람아,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하면 되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제 집사람 멸령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장용이에요. 그럼 뭘 부탁하면 여보 일주일 전에 내가 부탁한 거 왜 아직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고 있어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은 뭘 해? 내가 볼 때 꼼지락거리고 있구만. 여러분 장용이 열심히 일하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야?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머령이 열심히 일하는 건 뭐야?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 사람 나한테 막 뭐라. 당신은 맨날 이렇게 서두르냐고. 어? 아니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아야 행동을 하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라 이씨. 해봐야 알지. 어째 이렇게 다르다. 너무 다르죠? 네. 그러면 우리 재미삼아서 여기 우리 아내분들은 머리형 편해. 네. 네? 머리형.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은 장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네. 시작. 알아야지. 해봐야지. 알아야지. 해봐야지. 그럼 지나가던 가수명이 뭐라 그럴까? 그냥 분위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통닭이 배달이 왔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부위를 크게 해서 닭가슴살, 날개, 또 뭐가 있어? 다리. 다리. 자, 다리를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우리 패널분들 중에. 다리 좋아한다. 다 좋아하는 거. 다리. 다리 안 보죠. 그 다음에, 아니, 상대적으로. 다리. 그 다음에 날개를 좋아하시는 분. 날개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 어우, 특이하네. 쌤 닭가슴살. 야, 닭가슴살인데 왜 이렇게 뚱뚱해? 영미 씨가 뭐 좋아한다고 했어요? 전투적으로. 다리. 병훈 씨는? 전 날개죠. 날개죠. 자, 영미 씨가 우리 병훈 씨를 너무너무 사랑해, 좋아. 그래가지고 다리를 계속 줘. 닭은 다리야, 통닭은. 계속 줘. 왜? 사랑하니까. 왜?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지금 병훈 씨한테 다 줬어요. 자, 병훈 씨가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주면 좋을까, 싫을까? 싫죠. 어? 싫겠죠? 자, 병훈 씨도 이제 뭘 좋아한다 그랬어? 날개? 닭은 날개야, 이 사람아. 근데 날개 계속 줘. 영미 씨 좋을까요? 그렇죠? 네.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얘기를 안 하면 참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에게 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한테 투게트 대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배려했는데 상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일할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 다 해줬는데 나보고 더 이상 어쩌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 상대가 뭘 바라는지 모르는 내 방식대로의 배려. 상대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는 내 방식대로의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상대에게 뭐가 될 수도 있다? 최악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부부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싸우는 부부가 더 위험해요. 속으로 골마 터져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는 과정이 뭐겠어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싫어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이 부부 싸움이야. 근데 뭘 얘기만 하면 에헤이! 에헤이! 막 이러잖아. 그러면 에디팔트 골다 일가잖아.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나.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을 좀 생각해야 되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쌈딱 부부가 더 행복해지는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고 부부 싸움하는 거 충돌하는 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잘 싸워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부지간에 정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 배려한 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우리 새해부터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사님.